안녕하세요. 대리주부 교육 강사 이경주입니다. 한 해를 맞이하는 준비엔 청소, 특히 집안 정돈만큼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2019년 1월 이번 시간은 정리 수납 매뉴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안 곳곳엔 많은 수납 공간이 있지만 모든 공간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건 어렵습니다. 주방, 욕실, 옷방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정리 수납 업무는 집안 전체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에 진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업무 요청이 많다면 시간 내 할 수 있는 만큼 조율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고객이 원하는 수납 형태 또는 현재 고객이 어떤 형태로 수납을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납 도구를 활용할 땐 봉지 안에 든 음식물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투명 지퍼백을 사용하거나 사각 바구니에 작은 반찬통이나 액기스 봉지를 수납하는 용도로 활용해도 좋습니다. 고객들이 주방에서 수납 정리를 요청하는 1위 공간은 어디일까요? 바로 냉장고입니다. 냉장고는 냉장의 공간과 냉동의 공간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냉장고 정리를 원하는 경우엔 냉장과 냉동으로 나누어 시간에 따라 정리를 진행합니다. 전체 식료품을 꺼내 버릴 것과 내부 물청소를 진행하고 설거지까지 한다면 서비스 시간이 약 3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특히 냉동실은 얼어있거나 다른 용기에 담아 정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서비스 시간 한두 시간 이내에 완료를 원하는 고객은 냉장실 내부부터 정돈을 진행합니다. 냉장실 내부의 음식물은 윗칸에서부터 꺼낸 후 헝겊에 식초물을 묻혀 냄새 제거와 늘러붙은 음식물을 닦아냅니다. 2시간 청소 시에는 버릴 것은 버리고 제자리 정리정돈을 진행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나 상한 음식은 고객을 통해 확인한 후 버리도록 하며 냉장실 내부의 선반 음식물을 정리한 후에 문쪽 선반을 정리합니다. 양에 따라 서비스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음식물이 많다면 냉장실 내부와 문쪽 선반으로 나눠 2주차로 진행하도록 합니다. 그럼 냉동실 정리 수납 포인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냉동실의 문쪽 선반에는 통에 담아 세워 보관할 수 있는 말린 가루류 또는 온도차에 크게 상관없는 말린 어패류를 보관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것은 손이 닿기 쉬운 가운데에 두는 것이 좋겠죠? 마찬가지로 자주 꺼내 사용하는 것은 냉동실의 가운데 혹은 손이 닿기 편한 곳에 두고 가끔씩 꺼내 사용하는 조리식품은 맨 위로 둡니다. 냉장실의 가장 윗칸은 찬 공기가 순환될 수 있도록 가득 차지 않게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실의 안쪽 가장 윗칸은 오랫동안 보관 가능한 장류를 넣습니다. 냉동실과 마찬가지로 가장 윗칸에는 가득 차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눈에 잘 띄고 손이 닿기 편한 두 번째 칸에서 네 번째 칸은 자주 먹는 반찬이나 김치류, 작은 서랍장 내부에는 짧게 보관 가능한 짜투리 야채, 맨 아래 칸 서랍장은 과일을 보관합니다. 냉장실 문쪽 선반도 온도차에 크게 민감하지 않은 소스류나 계란 등을 넣습니다. 건강식품은 눈에 잘 보이는 선반 두 번째 칸에 보관하는 것이 자주 꺼내 먹기 좋겠죠? 고객이 보관을 원하는 물품이 많을 때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구를 활용합니다. 짜투리 야채는 지퍼백에 담아 신선하게 보관하며 눕혀 보관하는 것보다는
바구니에 담아 세워 보관하는 것이 보기도 편하고 꺼내 쓰기도 더욱 좋습니다. 이때 안의 내용물이나 유통기한을 라베일링으로 표시한다면 훨씬 편리하겠죠. 마지막으로 물건이 꽉 들어차 있다 보면 냉기가 원활히 순환되지 않습니다. 냉장고 크기에 70% 정도만 채우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방 하부장은 주로 냄비나 프라이팬과 같은 조리도구를 수납하며 소스류나 라면, 통조림 등 실온 보관 가능한 주방 식품을 수납합니다. 프라이팬은 세워서 정돈하면 필요할 때 바로바로 꺼내 쓰기 편하지만 공간과 사용성에 따라 겹쳐서 보관하도록 합니다. 냄비류는 여러 겹으로 쌓아 정돈할 경우 깨질 염려가 있습니다. 선반을 활용하여 정돈하면 보다 많이 넣을 수 있고 깨질 염려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소스류나 실온 보관 가능한 식품을 넣을 때는 같은 종류끼리 바구니에 담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방 상부장은 주로 그릇을 정돈하는 데 활용합니다. 사진과 같이 그릇을 여러 겹 쌓아 넣는 것보다 작은 선반을 활용해 보관하며 자주 사용하는 식기류는 아래쪽으로, 잭이나 와인잔처럼 자주 사용하지 않는 식기류는 높은 곳에 보관합니다. 욕실을 정돈할 땐 자주 사용하는 세안용품은 세면대 또는 샤워기 주변과 같이 눈에 잘 띄는 곳에 정돈하는 것이 좋습니다. 헤어드라이기나 충전해서 사용하는 면도기, 전동 칫솔 등 전자제품은 물이 잘 닿지 않는 수납장 안으로 넣습니다. 수납장 내부는 휴지나 수건처럼 건조 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는 물건이 있기 때문에 젖은 헝겊으로 먼지를 닦고 난 후에는 물기 제거를 위해 마른 헝겊으로 한 번 더 닦은 후 수납 물품을 채우고, 욕실화나 욕실 장난감은 물기가 밑으로 빠질 수 있도록 올바른 방법으로 제자리 정돈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자주 사용하는 세안도구는 세면대 주변 또는 샤워기 주변 등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는데, 선반이 있다면 수납함에 보관하거나 치약, 튜브형 클렌징 제품은 거울에 부착한 후 도구에 끼워 수납 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욕실장 내부 정돈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욕실 수납장은 매번 정돈하기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의 요청에 따라 업무 조율이 필요합니다. 우선 휴지는 물이 닿으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문이 닫히는 수납장 안에 보관하고 물기가 있다면 꼭 닦아주세요. 많이 세워두면 문을 열 때 쏟아질 수 있으니 최대 3개까지만 쌓아두는 게 좋습니다. 수건, 전동 칫솔, 전동 면도기 등 자주 사용하는 제품은 손이 잘 닿는 첫 번째 칸에 보관합니다. 그 외 다른 전자제품은 윗칸에 보관해주세요. 정돈이 아닌 청소 진행 시 전자제품이 밖으로 나와 있다면 수납장 안으로 또는 욕실 밖으로 따로 보관한 후 제자리 정돈하는 것 기억하시죠? 전자제품 선 정리는 빵끈이나 고무줄로 하고, 테이프는 떼고 나면 흔적이 남을 수 있으니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윗칸은 자주 사용하지 않는 치약, 칫솔 등 새 제품을 보관합니다. 비누나 치약을 높이 쌓아두거나 세워 보관하면 앞으로 쏟아질 수 있으니 정리함에 따로 보관하거나 너무 많은 양은 가급적 넣지 않도록 합니다. 수건 접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대리주부에서 추천하는 깔끔하게 수건 접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매니저님 집에서도 꼭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선 수건을 길게 펼친 상태로 한쪽 끝 삼각형을 접습니다. 만약 자수나 그림이 한쪽 끝에만 그려져 있는 수건이라면 그림이 접히는 쪽의 바깥을 향하도록 접어주세요. 1번 그림의 점선처럼 한쪽을 접은 수건을 반으로 한 번 더 접습니다. 가로로 접은 수건을 앞으로 돌려주세요. 삼각형을 접지 않은 한쪽 끝부터 돌돌 말아주세요. 다 말고 난 후 끝부분은 말려져 있는 안쪽 부분으로 끼워 넣습니다. 다 접은 수건은 차곡차곡 수납장에 정돈해 주세요. 욕실화를 걸어두는 고리가 있는 고객댁은 제자리 정돈하되 없는 집에선 욕실 문턱에 세워 물기가 빠질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아이를 키우는 고객댁에서 욕실을 갖고 노는 장난감은 플라스틱 바구니나 뚜껑이 있는 통에 담아두는 것보다 그물망에 담아 물기가 충분히 빠질 수 있도록 위쪽에 걸어 보관합니다. 다음으로 옷장 수납입니다. 의류 정리는 고객이 요청하지 않으면 수납장을 열어 진행하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의류 정돈은 고객의 선택에 따라 진행함이 오해가 생기지 않아요. 진행 전에는 반드시 고객의 의사를 먼저 물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청소와 정리의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짓지 않으면 둘 중 어느 것도 완벽하게 끝날 수 없기 때문에 업무 양에 따라 조율이 필요합니다. 그럼 옷장 칸별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관할 의류를 사용 빈도수에 따라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겨울에는 반팔, 민소매 나시, 반바지 등 자주 꺼내 입지 않는 옷은 옷장 맨 위에 수납 상자를 활용하여 보관하고 어린이를 키우는 집에 아기용품을 보관한다면 마찬가지로 옷장 맨 윗칸에 보관하는 것이 좋겠죠? 두 번째로 수납장 안이 들여다보이는 경우 한눈에 확인 가능하도록 가로로 수납합니다. 이때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 접어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물어보는 것도 좋지만 고객이 서비스 현장에 없는 경우라면 이전에 개어놓은 의류를 한번 확인해주세요. 안이 보이지 않는 수납장 형태는 위에서 내려다보았을 때 한눈에 내용물이 확인될 수 있도록 세로로 수납합니다. 이때 옷의 프린트나 모양이 위로 가도록 접어 수납한다면 같은 색상의 의류라도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계절별로 구분지어 수납하는 물건 중 대표적인 이불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위아래 칸으로 나눠 위에는 꺼내기 쉬운 여름 이불이나 베개 등 비교적 무게가 가벼운 것을 접어 수납합니다. 그리고 아래 칸엔 두꺼운 겨울 이불을 수납합니다. 이때 수납 공간이 부족하다면 압축팩을 사용하거나 계절이 지난 이불은 수납함에 넣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합니다. 신발장도 매번 신발을 꺼내어 정돈할 수 없기 때문에 매 방문 시 현관에 나와 있는 신발의 앞 코를 맞추어 정돈합니다. 신발장 안의 신발은 앞뒤 방향을 바꾸어 수납하면 정리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슈즈 랙을 활용하거나 페트병, 종이 캐리어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수납 정리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매회 서비스마다 진행되는 제자리 정돈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첫 방문이거나 일회성 서비스를 받는 고객일 경우 청소와 정리를 병행하길 기대하는 고객이 많습니다. 기대감이 높은 만큼 기대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청소와 정리 영역에 나눠 고객과 협의한 후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장대나 책상 위에 놓여져 있는 물건은 고객이 자주 사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급적 놓여진 자리에서 같은 종류끼리 모아 정돈하고 서랍 안에 넣어두면 고객이 서비스 이후 물건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제자리에 두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세워서 보관하는 스킨 로션통이 쓰러지면 내용물이 흘러 화장대나 물품의 파손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화장품의 뚜껑이 닫혀있는지 확인하고 면장갑, 고무장갑 등으로 손으로 잡고 진행할 수 있도록 도구를 활용하여 먼지 청소와 함께 진행하도록 합니다. 사용한 청소 도구는 원래 자리에 두고 청소기의 먼지통은 가급적 비우도록 합니다. 만약 잘 모르는 청소기라면 무리해서 파손을 하지 말고 고객에게 사용법을 물어보고 빈집은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용한 걸레는 꼭 손으로 욕실이나 베란다에서 세척하여 널어놓고 퇴실하도록 합니다. 분리수거, 음식, 종량제로 구분하여 배출하고 첫 방문 시 배출 장소나 요일을 고객에게 문의하여 지속 방문 시 배출하도록 합니다. 고객과 자주 소통하고 업무의 양을 조율하는 것이 정리 수납의 핵심임을 기억하고 고객이 사용하기 편한 동선을 고려하여 고객 입장에서 서비스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버려야 하는 물건과 중요한 물건은 반드시 구분해 주세요. 약봉지, 종이봉투, 영수증은 고객에게 반드시 물어보고 버리도록 하며 고객의 응답이 늦거나 빈집에서의 서비스 진행 시 가급적 버리지 않고 한쪽에 모아두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1월 심화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